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해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사건은 낙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죠. 섬이 많은 전남은 유독 특수교량이 많은데 하나같이 낙뢰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해대교 교량 케이블 화재 사건.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소방관이 숨지고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낙뢰였는데 서해대교와 비슷한 광주 전남 지역의 모든 특수교량도 낙뢰에 매우 취약하다는 정부합동점검반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순신대교를 비롯한 광주 전남 14개 특수교 피해시설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서해대교 화재 당시 불이 붙었던 교량 케이블에 대한 피해시설 역시 아예 없거나 부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하나는 피해 설계가 보호범위 설계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모든 게 다 주먹구구였다는 거죠, 지금까지.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의 특수교를 관리하는 국토부와 각 시도는 피해 설계가 잘못된 이유에 대해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슈퍼크 케이블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이 방법을 해라 이런 명시는 없고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건축물로 교량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정부가 특수교 케이블 안전 강화를 위한 시행방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사고가 나야 규정을 마련한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양 지역 기업 10곳 중 8개 기업이 이번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지난주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 300인 이하인 지역 중소기업체 50개사를 대상으로 상여금과 설 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0.8%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정기 상여금으로 책정된 곳은 63.6%,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업체는 36.4%였으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는 대다수가 연봉제 시행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각 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사용 실태 등에 대한 확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당과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보고서에 대해 정치자금 조사팀을 투입한 뒤 서면과 현지 조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물품 용역 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등 불법 자금 수수 및 조성은 물론 국고보조금의 배분 지급 비율과 사용 규정 위반 행위 등입니다. 미국계 대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의 지역 내 입점이 추진 3년 만에 전면 백지화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막강한 외국계 대기업인 코스트코가 국내에서 입점을 추진하다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그동안의 과정과 의미를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코스트코가 회원제 도매 할인점이라는 공격적인 영업 형태로 순천 신도심 진출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2012년 말. 지역 상권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를 저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입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킨 주역은 순천시의회 신대지구 조사 특위 그리고 신속하게 규합된 상인회와 시민단체들이었습니다. 코스트코가 들어설 신도심의 개발 과정에서 무려 9차례나 실시 계획을 변경하면서 개발업체에 각종 특혜를 안겨준 의혹 등을 들춰내며 코스트코의 입점을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추진된다고 하면 신대지구 2단계 개발의 시행사로 지금 주식회사 에코밸리가 그대로 유치되는데 시행사 교체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관련된 책임까지 묻기 위한 행동들을 취하게 될 겁니다. 결국 명백한 문제를 드러내준 건 감사원 감사. 허위 문서를 알고도 방치한 광양경제청과 순천시 공무원 등이 고발된 뒤 잇따라 구속되는 추문으로 이어졌고 시행사의 명확한 위법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코스트코의 저지 투쟁에서 시작된 신대지구 불법 특혜 시비가 다시 부메랑이 돼 입점에 대한 더욱 강한 반발 정서로 돌아오자 결국 경제청이나 순천시도 입점 저지에 동참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 줄기차게 지적을 했었고 순천시가 소송을 시작을 해서 이 소송이 쭉 이어지면서 상당 기간 입점이 지연되는.
득점이냐 철회냐, 어떤 결론이 향후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 측이 온라인 쇼핑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내린 냉정한 실리적 판단의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자금력과 법적 대응력을 갖춘 외국계 대기업에 맞서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지역의 목소리를 교합해 의지를 관찰해낸 주목할 만한 사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포스코의 2016년 정기 임원 인사에 따라 이경주 아변 부소장이 본사 철강기획실장으로, 최주 선강 부소장이 광양연구소장으로 각각 발령되는 등 광양제철소 소속 임원들도 일부 자리를 옮겼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임원 인사에서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조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임원 110명을 감축하고 조직의 22%를 줄이는 등 임원 숫자를 30%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가 기존 의원 배지 표기를 한자 도안에서 한글로 바꿨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의원들의 배지를 한문인 의논할 의 표기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을 마치고 의원들에게 배지를 지급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한글이 우수한 문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에 배지 변경을 시행하게 됐다며, 지난해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신안군 부적정 인사 행정을 적발하기 전에 전라남도가 감사에서 문제를 파악했지만 솜방망이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감사부서가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보다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신안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건 행자부 감사가 이루어지기 넉 달여 전인 지난해 6월. 당시 감사반은 2014년 7월 말까지 결정돼야 할 근무 성적 평정이 45일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날짜와 절차를 잘 지키고 관련자들을 훈계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나마도 채용과 무기직 전환 업무 등 다른 인사 업무도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걸 감안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전라남도가 감사에서 지적했던 근무 평정 부적정 업무 등을 토대로 중징계 1명, 2명 경징계 조치를 내린 행자부 조치와 크게 차이 납니다. 독단적으로 무단으로 인사해야 되는데, 네. 현재 사실상으로 그것이 어려워요. 이게 제도상으로 우리가 현재 근무 평정 위원회가 있지만 사실 부군수가 군수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행자부의 감사 결과를 놓고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잘못에 엄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전라남도. 정작 전라남도가 실시한 감사에서는 관련 규정의 취지보다 부단체장 역할의 현실적 한계에 무게를 두는 이중적 잣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기관에 있어서의 뭐 상호 감사, 주기 감사, 뭐 이러한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앞으로 잘하라는 사실상 덕담 수준의 전라남도 감사 이후 넉 달여 뒤 신안군에서는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다시 인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공원의 친일파 비석이 일부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광주시가 반년간 대책 논의만 하는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친일 인사 윤흥렬과 이근호의 공을 기리는 내용을 담은 비석입니다. 지난주 주말 100여 년 된 이 비석이 일부 훼손돼 있는 것을 인근을 답사하던 시민단체가 발견했습니다. 네, 훼손된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뭔가 망치나 단단한 물체로 깨부순 듯한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이쪽 선정비에는 윤흥렬의 윤자, 그리고 반대쪽 선정비에는 이근호의 이자가 각각 훼손돼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수록된 두 인사의 성씨 부분만 훼손된 겁니다. 이 비석들이 발견된 건 지난해 7월. 당시 시민단체의 제보로 뒤늦게 사실을 한 광주시는 일제 조사를 하고 옆에 단죄비를 세우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TF팀 구성을 할 건데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동네 일이니까 하겠다. 그렇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6개월이 지났지만 아무 조치도 없고. 광주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일괄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년째 조율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된 근거 조례를 만들어야지 관련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금은 조례안이 초안이 나온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이번 달 안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광복 70주년으로 달아올랐던 일제잔재 청산 여론에 광주시가 순간만 모면한 뒤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순천시가 법정 스님이 수행했던 조계산 일원의 무소유 옛길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전국 100대 명산 가운데 한 곳인 조계산을 찾는 탐방객들을 위해 송광사 탑전에서 부리람까지 1.5km 구간에 법정 스님 수행 무소유 옛길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이 밖에도 조계산 도립공원의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탐방객의 편의시설과 탐방로, 자연학습장, 편백님 힐링코스, 스토리텔링, 쉼터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과 지역 내 21개 경찰서는 어제 200명 규모의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중계를 하다 보니 이제는 입도 얼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똑바로 발음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발음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되면서 시민들도 늘고 있는데요. 시민들 다들 강추위 소식에 두꺼운 코트와 목도리로 단단히 채비를 하고 밖을 나선 모습입니다. 그래도 얼음장 같은 바람이 견디기 힘든지 빠른 걸음으로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북부 지방으로 한파특보가 더욱 확대, 강화된 가운데 오늘 아침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9.6도, 파주 영하 16도, 제천 영하 15.6도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 1도로 종이 춥겠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내일 낮에 평년 기온 회복하면서 차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9.6도, 청주 영하 8.6도, 대구 영하 5.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3도, 대구 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겠는데요. 설날에는 중북부 지방에서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